날씨 좋다. 바람 좋고 사람들 여유롭고. 남해 왔으니 셀카 하나 받고 가야겠다. 야. 낚시를 다 하시네.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낚시를 하여서 무엇 하나. 고기 좀 잡혀요. 어르신, 여기서 고기가 잡혀요? 자리 때문에 놓쳤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와가지고. 에헤이, 배나 먹으러 가야겠다 이게. 미친 새끼 아니야. 나이도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남해 쾌청한 하늘과 시원한 바다. 오늘 회 한 점 먹기 딱 좋은 날씨구만. 신선한 향기 가득한 횟집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오는가. 노량마을이라 마을 이름에 걸맞게 웅장하고 멋진 거북선까지. 해군 출신인 내가 안 타볼 수 없지. 거북선을 체험하기 위해서 티켓은 필수! 거북선을 직접 타볼 수 있다니 설레는 거! 하나, 둘! 거북선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주지! 아니, 왜 이렇게 어둡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에? 아, 이런 선글라스 쓴 걸 깜빡했구만. 리순신 장군님이 입었던 장군복 내가 또 안 입어볼 수 없지. 피시 아주 예술이야. 이순신 장군님의 영혼이 깃드는 것 같아. 아! 전군 출격해라! 뭔가 기운이 심상치 않아. 장군의 기운이 솟아난다! 이 옷을 입고 낚시를 하면 대열을 낚을 수 있겠어. 대열을 향해 가자! 에헤이, 참 꽝이네 꽝이야 이거. 에이, 더운데 물에나 먹으러 가자. 아니 여기 충신과 열사를 기리는 사당 충렬사. 사적체 233호 충렬사. 아주 의미 있는 곳이야. 하지만 배고프고 더우니까 오늘은 패스. 역시 남해 최고의 횟집거리답게 곳곳에 다양한 횟집들이 아주 가득해. 어디서 먹으면 좋을까? 어? 크고 신선한 농어. 토실토실한 게 군침이 싹 도는 걸. 이렇게 큰 줄돔도 있다니. 우리 애기요. 좀 이따 뱃속에서 만나. 저 피디님, 근데 이거 줄돔 먹어도 되나요? 아, 이제 30만 원이라. 예, 30만 원. 더운 여름엔 물회만한 게 없지. 이거 밑반찬조차 내 식욕을 자극하는 걸. 첫 음식은 낙지탕탕이다. 이 신선한 녀석 내 입속에서 꿈틀거리게 만들어주마. 자, 착하지 낙지야. 이제 나의 입속으로 산책 가자.
바로 이 맛이야. 나의 입속 구석구석을 휘감는 이 맛. 멈춰. 환상적인 맛이야. 서비스로 나온 멍게. 다음은 너다. 이거 바다, 바다야. 바다 위 신선한 해산물을 노리는 갈매기떼. 이게 바로 남해의 맛. 이번엔 맑고 청량한 남해 바다를 닮은 물회. 이 맛이야. 입이 가요, 입이 가. 물회 그릇에 입이 가요. 남해에 온다면 이 맛 꼭 느껴보시라. 아,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 한 끼였어. 신사는 뒤가 깔끔한 법.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남은 여정을 떠나보실까? 오늘 한 끼도 아주 만족스럽구만. 노량대교 옆 남해대교 남단에 위치한 남해강. 이곳이 바로 남전남 정대철이 소개한 그곳인가? 역시나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아, 그나저나 이거 남해각에 온다면 꼭 해줘야 한다는 포즈가 있다는데. 남해각! 아무나 할 수 있는 포즈가 아닌 것 같군. 정대철 리스펙트. 남해 여행의 마무리는 역시 남해대교지. 1973년에 완공된 남해만의 상징적인 대교.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다면 남해에는 남해대교가 있지. 아, 이제 길었던 여정을 마무리해볼까? 남해 식도락 여행의 마무리는 바로 남해대교 플랭크!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저는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